지난주에는 특별 강사가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9월 첫날 첫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더욱더 말씀의 훈련에 성경 공부에 좀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가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줄로 깨닫는 택자들을 위함이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사로, 의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의사, 의원을 찾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 않느냐. 영적으로 아픈 사람,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자기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멀리 있었던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사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의사, 의원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시에 열심은 많았던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은 종교를 그냥 어떤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세레모니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라이드를 나타내 보이고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께 보여주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나 회개나 어떤 용서의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도통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금식, 기도, 구제 그 세 가지가 자기들로서 신앙인 종교인으로서의 꼭 나타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구제하는 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뚜렷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처럼 자기들도 그런 건데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빛이다. 나는 다만 빛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다. 나는 주님, 뒤에 오시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조차도 부족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단지 그분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일 뿐이다. 신랑은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신랑의 혼인식을 마치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지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모르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왜? 아 우리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상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요음 키푸얼이라고 하는 하월 캬오니는 그날 우리 모든 학교가 다 클로스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서 영향을 끼쳐서인지 몰라도 9월 말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한 건 그날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도전을 받고 그 백성들을 하만으로부터 구하는 바람에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오늘 양력으로 얘기하면 2월 말 정도에 하루 금식하는 날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묻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금식은 뭐냐 하면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월요일을 금식하고 목요일을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요일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타내 보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식하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얼굴도 쑥 들어가고 초췌한 모습을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본받지 말고 금식할 때에 너희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더라도 얼굴 삐까삐까하게 하고 전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하는 것처럼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실제는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아는 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잡는 일을 합니다. 무식이 사람을 잡는다고. 예. 그 사람은 결코 정말 많이 알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아는 척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처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다가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심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참된 성도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남에게 이렇게 내가 믿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히포크리트한 사람들이, 위선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것이 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극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사람들 삶처럼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거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설교와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맥락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New Creatures,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의 종교 예식에 관한 금식 문제에 관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고 질문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옛삶의 모양, 옛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이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양과 어울릴 수가 없다. 어울릴 수가 없다.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이 오래 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혼인집에 신랑의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아주 기쁘고 즐겁게 정말 먹고 마시며 그 친구들 둘러리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잔치가 흥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아니 혼인잔치 결혼식 예식에 왔는데 밥 먹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금식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결혼잔치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전통, 그것만 따라가려고 고집하려고 하는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치 혼인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 칼럼이었습니다. 9월 목회 칼럼.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되시면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거나 옛날 어떤 전통에 얽매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고쳐져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영적인 큰 근심과 꼭 필요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금식은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일에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히포크릿, 외식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과는 변화받은 성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따라하면서도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의 개념으로의 성수주일이 아니고 정말 평일에는 못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내가 일상에서의 직장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일이 있기, 내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일도 다른 영광을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주님과 깊은 오래 하루 종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날로서의 하루를 떼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성수주일이에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합니다. 신랑을 빼앗게 되면 정말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들과 주시면서 우리가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일주일에 뭐 며칠씩 정해가지고 월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닌 어떤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할 때에 금식하며 정말 내적인 영적 치유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금식할 수 있지요. 네.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아, 이 하루만큼은 오후 향기만큼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시간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 자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내어놓고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는 체하지는 표시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새 삶의 방식과 옛 삶의 방식이 연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옷은 주로 모직, 털 혹은 이 배 같은 것으로 짠 그런 옷, 그런 것이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에 새로 만든 옷이 있는데 거기서 찢어가지고 아니 헌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그렇지? 그러면 둘 다 다 망하는 거, 둘 다 다 옷이 옷을 버려서 못 입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새 옷 사다가 찢어가지고 붙여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모양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옷이 얼마 가겠습니까?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삶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 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 사제의 복음을 옛 유대주의 전통이나 그 의식에 덧붙일 수 없다, 합할 수 없다,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나서의 사고방식과 믿기 전의 사고방식이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생각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다.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게 새 옷, 헌옷을 새 옷을 찢어가가지고 헌옷에다가 그렇게 붙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육체의 부끄러운 부분, 죄성이 마구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성도의 새 삶은 옛날 삶과 짜집기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위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다 찢어지고 맙니다. 셋째는 새 삶은 옛삶을 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포용할 수 없다.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가 터뜨려져 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요즘처럼 병이나 뭐 이런 캔에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담겨진 부대의 그 포도주 담은 그 부대는 오래되어서 그게 워낙에 이미 다 발효가 오랫동안 다 되었고 그게 이제 낡아졌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새 포도주가 막 이제 발효하려고 하는 그 발효력 때문에 그 부대가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즉 참된 의의를 담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새 생명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섞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참된 주님의 의가 그에게 임하고 전가가 되고 그 의가 인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해야 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옛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이나 형태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게 마지막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비유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39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새 교훈보다 옛 교훈이 더 좋다 이런 뜻 아닙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처럼 묵은 것에 맛들인 사람은 새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포도주를 먹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뭐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며요. 더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맛보던 사람이 여기 말한 새 포도주는 이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주스와 같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 당시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도를 다 농사를 해서 걷어가지고 하얀 천에다가 이렇게 펴서 포도주를 다 담은 다음에 사람들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포도를 막 밟아요. 그러면 그 즙이 아래로 다 떨어지는 것을 담아놓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스예요. 오늘날 뭐는 100% 주스가 새 포도주예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발효가 나가지고 독주가 되는 거죠. 독주.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아니 그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맛에 맛들인 사람이 포도주스 갖고 차겠냐 이거예요.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좋아할 수 없죠. 예, 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옛 삶에 유대 종교에 찌들린 그 사람들은 새 포도주,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이 참 진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게 좋으려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되면 좋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성령이 심령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 진리의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포도주 내달라 이거죠. 그게 더 좋다 이거죠. 그게 자꾸만 그 옛날 식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자꾸만 옛날에 좋던 걸 쫓아가는지 아세요? 새 것의 맛을 잘 몰라서. 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르는 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의 새 비유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의 형식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종교생활, 외식적인 신앙 그런 것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 새 진리하고는 어울릴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 이거, 전혀 다른 거라 이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것은 육체적인 것이지만 새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고 삶의 원리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전혀 새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다가 담아라. 새 부대, 새 신랑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썸머라이즈 하면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변화를 받은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이미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버림.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한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새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꾸만 옛날에 유대율법 시대에 했던 그런 것들로 자꾸만 그것을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이 정말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 가운데 살려고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개혁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언제나 새것이 등장하면 옛것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게 뭐지? 왜냐하면 그 옛날 것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것을 금방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었을 때도, 처음에 비행기가 만들었을 때도, 처음에 기차가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가 동그랗다고 둥글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반대 부딪혔습니까? 갈릴레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돌고 있구나라고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부딪혔어요, 근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이 전통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칼빈과 함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엄청 심했습니다. 반대에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복음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물론 베드로, 뭐 스데반 집사, 바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낡은 것이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그 복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절대로 믿기 전에 과거의 삶, 옛삶, 옛 생각, 옛 사고방식, 옛날 습관, 옛날 믿기 전에 행동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인격 이런 것들이 새 부대인 예수도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에 속사람이 개혁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띄워주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인터넷에 나온 국어사전에서 영한사전에서의 데피니션을 저렇게 놨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뜻이 뭐냐? 변환.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안경 껴도 잘 안 보이네. 변화, 변환. Transform. 여러분 그 왜 비행기 탈 때 어디 건너뛸 때 트랜스포 한다고 얘기하죠? 트랜스. 그러니까 트랜스란 말, 체인지란 말이고요. Formation, form이 달라지는 거예요. Form이 달라지는 거예요. Form이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왼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게 애벌레 유충입니다. 캐터필러.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나비예요. 유충이 애벌레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나비로 변합니다. 모르셨군요. 아이 저런 생물 시간에 졸기만 하셨구만.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애벌레의 모습이 나비에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옛 삶은 저런 유충과 같은 애벌레와 같은 삶이었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의 껍데기에 꽉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껍데기를 깨고 나비로 변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자유 찾아 마음껏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었다가 유충, 애벌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No way.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 애벌레가 나비와 어울릴 수도 없고 연결도 불가능하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끼리 놀아야 되고 나비는 나비들끼리 놀아야 됩니다. 형식과 위선과 의식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득 껍데기만 채워져 있던 애벌레에서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지은 죄에서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유로이 홀홀홀홀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 땅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please,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만 애벌레 시절 유충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미 변화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껍질을 벗겨낸 하나님께 속한 나비가 되었습니다. 각자 다 고유한 개성은 있지요. 각자 다 고유한 성품들과 인격들과 개성들은 다 지닌 채로, 어떤 사람은 빨간 나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랑 나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초록 나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섞여 있는 색깔의 나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다른 나비들이라 할지라도 애벌레는 아니고 나비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홀홀 자유롭게 나는 하나님의 나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비입니다. 더럽게 애벌레로 사지 마십시오. 번데기로 살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데기입니다. 애벌레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